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직장 다니는 여행 갑니다. 오늘은 지난 후쿠오카 여행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숙소인 일본 사가현에 위치한 옹크리 료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가 옹크리 료칸은 후쿠오카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 사가역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20,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했고요. 이렇게 사가 옹크리 료칸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는 뭐 여러 가지 기념품 샵이랑 키즈존이 있었고요. 오른쪽에서 체크인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날은 그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무슨 회의가 있었던 건지 정말 복작복작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은 밤이라서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 뷰가 보이지 않지만 숲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또더 들어가시면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간식들은 제 방에도 다도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간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키즈존들이 있어서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 여행으로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경만 했습니다. 이런 거는 여행을 가면 잘 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잘 구경을 했는데 뭐 딱히 살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영상만 찍고 바로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녹차랑 양갱을 주세요. 그래서 녹차는 씁쓸하면서 그 맛있는 그 일본 특유의 녹차의 맛이었고 함께 제공되었던 양갱도 달달하니 녹차랑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제 룸으로 왔어요. 룸은 제가 지냈던 곳은 트윈룸이었습니다. 서양식 트윈룸이었는데 1박에 한 30에서 35만 원에 조식과 석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룸이었고요. 이렇게 룸에 들어가시면 침대가 나누어져 있죠. 저 옷이 정말 편해요. 저게 그 기념품샵, 아까 봤던 기념품샵에서 한 15만 원 정도에 판매됐던 것 같은데, 저게 생활복 같은 거라 조식 먹으러 갈때 입으셔도 좋고요. 진짜 편리합니다. 화장실은 한 번도 이곳에서 씻질 않았네요. 매번 온천 가서 씻었기 때문에, 기본 어메니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메니티는 아고라라는 그 자체 브랜드 같아요.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도록 커피 그라인더랑, 이제 원두랑, 주전자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이제 웰컴 드링크,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컵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은 숙소여가지고 다 찍어봤네요. 이렇게 다도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를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옹크리 료칸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070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잘안 들린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닫아놓고 제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톡톡하고 지냈답니다. 테라스에 가시면 텐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텐트를 열어보시면 짜잔,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가 12월 말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는 없었긴 했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가이세키, 료칸의 하이라이트인 가이세키 정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룸 안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바로 보기만 해도 엄청 신선해 보이는 야채였는데요. 사가 옹크리 료칸에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한국인 직원분이 서빙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어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롱차와 같이 야채를 먹었는데 정말 야채 신선도가 최고였습니다. 다음에 나왔던 거는 전체 요리로 나왔던 음식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는 맛이 있죠. 다음에 나왔던 거는 회인데요. 여기 뿌려진 소금이 굉장히 티하고 맛있더라고요. 회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더 먹고 싶은데 다음으로 나온 거는 생선찜인데 한국 스타일이랑은 달라요. 근데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물을 넣어서 따끈하게 데워주는 중입니다. 돌을 넣고 어느 정도 끓여지면 이 직원분이 직접 그릇에 나눠서 담아주시는데 요 새우를 누구는 한 마리, 누구는 네 마리 이렇게 줄수 없으니까 굉장히 한 마리씩 잘 나눠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저랑 친구랑 계속 동영상을 찍고 하니까 나중에 직원분이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되게 뻘쭘해하시면서 카메라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나왔던 메뉴는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요 돼지고기는 이제 1인 한 사람씩 주는데 이렇게 노른자를 팍팍 터트려가지고 저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요 진짜 꿀맛이에요. 요건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밥이랑 이제 배는 부르지만 또 이렇게 밥이랑 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국을 열려고 했는데 카메라 동영상을 찍으면서 열려고 하니까 너무 안 열리는 거예요. 좀 힘들었습니다. 국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보지 마세요. 다음은 디저트로 나왔던 메론이랑 오학이라고 하는 그 찹쌀떡인데 저 초록색 잎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는 욕한의 하이라이트인 온천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냥 그 생활복, 아까 줬던 생활복을 입고 그 일본식 신발을 신고 게다라고 하죠. 그걸 신고 이렇게 욕한의 온천을 하러 가는 길인데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첫날에 비가 또 와가지고 약간 비 맞으면서 온천할 수 있는 낭만이 있는 곳이었는데 하늘에 별도 많고 제가 료칸을 정말 좋아하고 온천을 정말 좋아해서 이곳에 그냥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생활복을 입은 제 다리도 찍어보았습니다. 지금 조격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숙박객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일본 관광객, 일본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자리를 한 켠에 앉아서 다리를 담그고 풍경을 바라봅니다. 아,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따뜻한 물에서 온천을 하는 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밤에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료칸에서 온천하니까 참 좋았어요. 탕도 되게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서 노천탕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곳인데 15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따로 추가 요금을 냈는데 이렇게 파져있는 모래에 들어가서 누우면 아주 몸에 땀이 흠뻑 나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료칸에 온천을 하러 왔습니다. 따로 단독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객실에서 나와서 온천을 하러 갔어요. 신발은 잘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주시고요. 이쪽에 준비된 번호표가 있습니다. 이거 16번이네요. 16번을 제 여기 신발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16번 신발을 가져가면 되겠죠? 저 유일하게 준비했던 게 바로 이 스킨. 스킨 하나만 챙겨서 온천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내부는 동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게요. 아침에 나왔는데 온천하고 저기 잠깐 보이셨던 저 멧돼지. 이 멧돼지가 두 마리가 새끼 멧돼지가 나오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찍었는데 처음에는 제 앞에 있었는데 지금 스킨 바르고 한다고 제대로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제 아침 온천을 하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조식은 양식이랑 이제 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얼마든지 드셔도 되는데 일식 메뉴를 저는 주로 먹었어요. 미소장국, 카레, 뭐 후리갓게 뭐 웬만한 음식들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요거트 후르츠 칵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나 샐러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연어도 준비되어 있고 고로케도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제가 3박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아침을 먹고 또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푸짐하게 먹죠. 계란말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식 반찬이에요. 이거 또 먹고 싶네요. 아침부터 아주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아서 아주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밥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아침에 후쿠오카 가기 전에 이제 좀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되게 크죠, 건물이. 전체적으로 시골에 있어서 딱 보면 산 위에 있죠. 딱 온크리 료칸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산에 있어서 정말 온천만 하면서 여행하기엔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주변으로 사실 뭐가 없어요, 상권이. 그냥 산책할 수 있고 작은 마을만 있는데 물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산책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날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그 원두에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3박을 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커피 원두 갈아서 커피도 내리는 호사를 누려봤습니다. 이렇게 엉크리 로카는 제가 2018년 갔던 모든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숙소였어요. 다음에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좀 조용하게 힐링하고 싶을 때 혼자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가 엉크리 로칸 호텔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